남편이 회사에 근무하는 급여 소득자다. 회사에다가 양육비만큼 받아오는 방법이 있어요. 상상하는 대로 희망을 드리는 박상희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양육비 안 주는 아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. 이혼 소송을 통해서 어렵게 판결문을 얻어내잖아요. 네. 통상적으로는 그 판결문대로 잘 이행하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끝까지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렇죠. 네, 특히 양육비 안 주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실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, 그 맞고 살던 와이프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처음 오셨을 때 남편분한테 맞으셔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계셨고 앞니가 깨지시는 상황으로, 그분이 이혼소송이 잘 마무리가 돼서 위자료도 3천만 원을 받고 아이도 본인이 키우고 남편분한테 양육비를 받는 걸로 이제 판결이 다 정리가 되었어요. 근데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분이 양육비를 소송이 끝나고 한두 번은 잘 주다가 한 1년 정도를 계속 안 주고 계셨던 거예요. 그래서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다시 물어보셔서 저희가 다시 또 양육비를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죠. 네네.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에 남편이 회사에 근무하는 급여 소득자다 이러면 회사에다가 남편 급여를, 급여의 일부가 되겠죠, 양육비만큼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려 볼까요? 그 직장에다가 저희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했었어요. 그러면은 회사 쪽에서 월급을 주는 그 돈에서 양육비만큼을 채권자한테 바로 통장으로 꽂아주는,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던 게 있었는데,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있어요. 남편분이 직장을 다니셔야 하고 정기적인 이제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연속적으로 이해를 못 받아야 되는지 그거는 또 아니고,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 2회만 지급을 받지 못하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, 이제 급여 소득자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급여가 일정 수준은 돼야 돼요. 저희가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185만 원까지는 무조건 남편한테 가야 되는 돈이고, 네. 그걸 상회하는 금액, 예를 들어서 급여 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 된다. 그러면 185만 원을 공시하더라도 뭐 75만 원 정도 차액이 남잖아요. 이제 그 부분을 바로 가지고 오는 거고, 만약에 최저생계비 수준의 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익은 없게 돼요.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내가 그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지만 이걸 제대로 이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제도의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,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남편을 감치시킨다든지 뭐 면허 정지를 시킨다든지 출국 정지를 시킨다든지 심리적인 압박, 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돈을 토해내도록, 네.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양육비는 사실 이제 자녀에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안 줄 이유가 하등 없는데, 안 주는 경우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